태풍이 내륙으로 강타한다고 그래서요. 얼마나 긴장을 하고 얼마나 노심초사를 했는지. 아, 근데 솔직히 이제 겪어본 거로는요. 여러분 그냥 바람이 아주 세게 불어서 조금 그랬다 그거예요. 대전은 다행히도 그 중심 눈에 있지 않고 약간 비껴 나갔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밖에 있는 하우스는 뭐 이렇게 지금 비닐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뭐 난리가 났지만 그래도 다육이들은 무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바람이 저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아카시아가 있거든요. 아카시아가 있는데 저게 항상 나뭇가지가 이렇게 부러져요. 그래서 이 다육이들을 덮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래서 제가 저렇게 비닐을 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저기다가 그 모기장을 했잖아요. 그게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육이들이 다친 게 없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태풍의 흔적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아카시아가 여러분 나무가 저쪽에 있는데 엄청 많이 이렇게 날라왔어요. 가지들도 막 부러져 갖고 날라오고 그 다음에 이 비닐은 원래 이쪽에 있었던 건데 와 바람에 의해서 여러분 벽돌이 날아가더라고. 이 벽돌이 이 벽돌이 날아가서 이만큼 여기 있던 게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고 이쪽도 이제 비닐이 완전히 난리가 났고요. 이렇게 난리가 났고요. 그 다음에 저쪽은 또 더 난리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뭐냐면 제가 이 예전에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지금 식물은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보이세요? 이쪽에 보면 다 비닐이 다 이렇게 여러분 다 이렇게 뭐냐면은 다 빠졌어요. 이게 끊어졌어요. 그래갖고 좀 문제가 있었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이렇게 물이 고여 있잖아요. 이제 물을 빼고 이 비닐을 묶어줘야 돼요. 묶어서 비가 이제 안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묶어서 바람이 잘 통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나마 지금 이렇게 제가 조치를 하고 갔기 때문에 요 안에 다육이들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뭐 지금 바람에 날려갖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얘도 조금 약간 바람 위에서 좀 움직였고요. 제가 이렇게 비닐이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아카시아 지금 여기 나뒹구는 거 보이세요? 아카시아들이 막 저기들이 막 그래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안에는 제가 이렇게 덮어놨기 때문에 다 애들 괜찮아요. 여기는 제가 어제 비닐로 덮었었어요. 그런데 태풍이 3시 정도 되니까 물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비닐은 오후에 다 걷었어요. 여기 뭐 몇 개 죽는 건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거나 잘 지나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내일 중으로 탄저에 대한 그 또 약을 할 거예요. 이 밖에 있는 아이들. 밖에 있는 아이들은 괜찮은데 안에 있는 아이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은 이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다친 아이들 없이 이렇게 잘 지나갔습니다. 비닐은 난리 났어요. 뭐 이게 막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다육이들이 안 다치더라고요. 하지만 태풍이 강이었더라면 여러분 이거는 소용이 없었겠죠. 아무리 태풍이 강이었더라면 제가 이런 뭐 모기장을 쳐서 뭐 이렇게 쇠로 눌러놨든 이거는 다 날아갔을 거예요. 내륙으로 오면서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았던 거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막 아카시아 잎이 막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다 날라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원래 이 위에 있었거든요. 날아가더라고요. 날아가더라고요. 요것도 날아갔어요. 날아갔어. 그 다음에 이쪽도 보시면은 제가 이쪽에다가 뭐냐면은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한 적 있죠. 뭐라 했냐면 여러분 그 밖에 있는 거를 하우스 안에다 놓지 마세요.
잘못하면 죽습니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게 경험에 의해서요. 왜냐면 오늘은 대전 기온이 29도? 뭐 30도가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거 밖에 있는 아이들을 안에다 들여놨다 그러면 열에 의해서 죽을 확률이 많아요. 제가 그건 경험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거 한번 열어봐 드릴까요? 뭐 죽은 아이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안전한 곳에 대피를 시켰던 거예요. 아이들 괜찮네요. 이렇게 대피를 시켰는데 지금 괜찮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밖에서 키우는 다육이들은 안에 혹시라도 들어가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뭐냐면은 이렇게 밖에 안전한 곳에 밖에서 키웠던 아이는 이렇게 여러분 기온이 30도가 넘어갈 때는 잘못하면 안에 들어나면 익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들여놓지 마시고 그거는 여러분 한 20도 전후로 25도 전후로 해야 그때 그냥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잘못하면 익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0도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아무리 이렇게 태풍이 오고 뭐 한다 해도 이 밖에다가 여러분 안전한 곳에 놓으세요. 하우스 안에다 놓으면 죽어요. 잘못하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고 저는 이제 이거 비닐을 어떻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아이들이 죽는 아이들이 또 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여러분 이거 봐봐. 여기도 여기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야 이쪽에 보면은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모기장을 안 했으면은 이 나뭇가지들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런 걸 나뭇가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날려서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조금 안 좋은 상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근데 이게 아마 태풍이 중 정도였기 때문에 이거는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 안쪽에는 태풍이 머무르지는 않더라고. 와도 바람이 태풍이 와도 바람이 머무르지 않고 이쪽 사이드 쪽 있죠? 여기 사이드 이쪽 사이드 저쪽 사이드가 막 바람에 치니까 그게 위험도가 있더라고요. 그거 잘 참고하시고요. 저는 다육이들이 무사하다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지금 이제 얘네들 지금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태풍 때문에 놀라셨을 텐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진짜 어떻게 그냥 또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그래도 쉽게 지나가서 지금 다행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